요 숫자는 받을 숫자죠. 요거는 줄 숫자죠. 요 손이 앞에 나와 있죠. 아나 이라는 거죠. 줄 숫자죠. 요게 지금 손이죠. 손톱죠. 요 손입니다. 요 또우 요게 손입니다. 손. 이 손에서 이쪽 건네 손으로 주니까 내가 받는다 이 말. 받는다. 받을 숫자. 받을 수. 요는 줄 숫자죠. 손은 아나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요게 덮을멱자죠. 덮을멱. 여기다가 이제 꼭지가 일어나면 이제 집가가 되죠. 집을 이렇게 덮었죠. 영을 덮었는데 뭡니까? 꼭대기를 이렇게 좀 높이면 뭡니까? 궁전, 궁궐 이런 게 되죠. 그죠? 그러니까 이 보통 민가의 집은 그냥 이렇게 초가집처럼 이렇게 덮었다. 아,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요즘 같은 뭐 텐트 이렇게 쉽게 천막 이런 모습이 되죠. 그래서 이 글자도 이런 보면 요게 이제 옛날 소위 강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갈 수 있는 이게 배입니다. 배인데 배 안에서 소위 뭘 할까요? 배 안에서 어떤 물건을 주고받는 주고받는 원래는 이제 주다 받답니다. 주다 받다인데 소위 이 글자가 붙여가지고 이거는 주다가 됐고 이거는 이제 받다가 됐죠. 그래서 요거는 손이 세 개가 되죠. 손이 세 개가 되고 요거는 손이 두 개가 됩니다. 그래서 받을 수 이랬습니다. 우리가 자작 있나요? 자작 내가 짓고 자수 자작자수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. 자득자읍이다 이 말이죠.